반갑습니다. 오늘은 멸치 조림 하겠습니다. 멸치, 아몬드, 그리고 간장 조림이라서 간장, 설탕, 물엿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멸치 견과류 조림이라서 아몬드 들어가고요. 아몬드 대신에 좀 매콤하게 드시려면 청양초를 어슷어슷 썰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멸치 조림을 하시려면 일단 멸치 조림에 끝까지 먹을 때까지 저는 좀 바삭바삭한 질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먹을 때까지 좀 더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멸치 조림으로 가르쳐 드릴 거고요. 좀 나는 딱딱한 게 싫다 하시면 여기 볶는 과정이 있어요. 볶는 과정에서 조금 살짝 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프라이팬을 달궈 주시고요. 식용유 3큰술 정도 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멸치 볶음에 사용하는 멸치는 멸치 100g 그리고 아몬드 50g, 간장 3큰술, 설탕 3큰술, 물엿 3큰술 넣을 겁니다. 보통 간장 1이면 설탕과 물엿을 반반해서 사용하는데 오늘은 물엿이랑 설탕이 1대1로 들어가요. 왜냐면 멸치 자체가 작은 품입니다. 작은 품은 뭐냐면 이제 바다에서 잡는 즉시 부둣가로 오면 소금물이 팔팔 끓는 소금물에다가 살짝 절여서 살짝 데쳐서 그렇게 해서 말린 제품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짭니다. 짜기 때문에 설탕이랑 물엿을 간장과 1대1대1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멸치는 티가 없도록 골라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볶았습니다. 기름 달궈지면 멸치를 볶았습니다. 자, 멸치 지금 100g. 자, 멸치 100g에 자, 이때 노릇노릇하게 젓가락 끝에 볶으실 때 딱딱한 느낌이 올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릇노릇. 그리고 불은 너무 세면 탈 수 있습니다. 불 중불 정도에서 약불로. 자, 이게 볶는 과정이 좀 귀찮고 기름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은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뭐 멸치 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은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또는 3분 정도 돌려주시고 말려서 사용하시면 기름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면서 볶아지면 좀 더 고소한 맛이 나고요. 좀 더 맛있는 멸치 볶음을 드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멸치 조림. 활력이 넘쳐서 막 멸치가 살아있어요. 튀어요. 자꾸. 이런. 볶는 소리가 사각사각 그리고 프라이팬에 끓기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멸치가 좀 딱딱하게 볶아지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웍질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기울여서 앞으로 튕겨주듯이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볶아집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런 안전쿡, 가스레인지 안전쿡 때문에 이렇게 꺼지죠. 자, 이렇게 살짝 앞으로 튕겨주면서 해주시면 먹질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볶게 되면 우리가 보통 밑바닥에 계속 닿는 부분만 닿게 돼요. 그래서 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웍을 한 번씩 해주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볶게 되겠습니다. 자, 멸치 조림을 하기 전에 멸치를 이렇게 볶아주셔야지 충분히 볶아주면 멸치의 비린내도 날아가면서 맛있는 맛으로 고소한 맛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볶아주는데 만졌을 때 딱딱한 느낌이 올 때까지 볶아주시면 멸치 조림을 끝까지 먹을 때까지 바삭바삭하고 눅눅하지 않은 멸치 조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를 잘 볶아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른 팬에 볶아주셔도 돼요. 제가 식용유를 3큰술 정도 넣었는데 좀 기름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름 두르지 않고 팬 예열해서 가열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볶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리죠. 그죠? 그래서 중불에서 약불 그 사이쯤 불은 두시고 충분히 볶아서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아까랑 다르게 볶는 소리가, 끓기는 소리가 굉장히 좀 더 경쾌하게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딱딱해졌습니다. 자, 이 정도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친타올에 좀 받쳐서 멸치를 볶아주시고요. 여기서 바로 양념장을 넣고 졸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멸치 조림이 눅눅해져요. 그래서 따로 볶아서 멸치는 식혀주시고 건가류도 살짝 볶아주시는 게 비린내도 없어지고 네, 맛있게 됩니다. 멸치를 볶았으니까 한번 닦아주시고 건가루는 기름 두르지 않고 바로 다른 프라이팬에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가루도 노릇하게, 특히 이런 슬라이스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한쪽 부분이 잘 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볶아주실 때 목질하듯이 한 번씩 해주시고 5분 있으시면 5분에 살짝 돌리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멸치 조림이 됩니다. 자, 살짝 한 1분 정도 볶아주겠습니다. 자, 노른으로 색깔 나기 시작했고요. 볶으면서 아몬드의 고소한 향이 납니다. 자, 이렇게 노릇노릇 향이 나면 너무 오래 볶으면 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시면 되세요. 노릇하게 볶아주면 아몬드도 노릇으로 가겠습니다. 아몬드도 볶아놓으시고 멸치조림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자, 양념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간장 하나, 둘, 세 개, 세 큰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큰술은 15ml, 15cc고요. 작은술은 5cc입니다. 5ml. 그래서 세 작은술이 한 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밥숟가락 기준은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10cc. 그래서 거기 맞추셔서 하셔도 되고 계량은 항상 동일 도구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장 세 큰술, 설탕 3큰술 깎아서 정확하게 계량을 해주십시오. 자, 1대1대1로 자, 그리고 물엿, 물엿도 3큰술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엿은 마지막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림이나 하실 때 물엿은 마지막에 넣으셔야지 질겨지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고. 자, 설탕, 간장, 끓여. 자, 여기에다가 물도 넣습니다. 물도 3큰술. 자, 물도 3큰술 넣어줍니다. 자, 이 스푼은 도착도 지금 한 스푼은 그래서 계란 스푼으로 정확하게 1대1대1 이렇게로 보입니다. 하나, 둘, 물하고 설탕하고 볶아주세요. 끓여주는데 이때 끓을 때 바글바글 반 정도 졸아들면 기포들이 균일해집니다. 지금은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가지 사이즈의 크기의 기포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전체적으로 끓으면서 바글바글 끓으면서 기포들이 균일해지면 그리고 이 양념장이 지금은 물과 그죠? 이게 점도가 있으면 그때 볶은 멸치와 아몬드를 넣고
한번 졸여주시고 마지막에 물엿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보다는 점도가 좀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죠? 이거보다 좀 더 졸아들면. 그러면 선생님 물을 왜 넣어요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왜 넣어줄까요? 그냥 설탕하고 간장만 졸이면 되지. 그렇게 되면 짜게 되고 빨리 졸아들어서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넣어주면서 염도도 조절해주고 합니다. 불 조금 줄이시고요. 요쯤 되면, 자, 이제 보시면 점도가 끝에 똑똑 떨어지죠, 그죠? 요 정도 되시면, 자, 볶아두었던 멸치 넣어서 간장에 졸여주시고요. 선생님 양념장 짠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멸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품이라서 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장과 양념을 많이 넣게 되면 더욱더 짠맛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멸치가 조림장에 배어들면 이제 견과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초를 넣어주면 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양초는 청양초대로, 견과류는 견과류대로 좀 하는 편이고, 뭐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같이 넣으셔도 돼요. 예. 근데 요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격증 요리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순서라든지 레시피라든지 양을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가정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응용 가능하세요. 네, 재료도 응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양념도 내 입맛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마지막에 물엿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엿 3큰술. 자, 오늘 비율은 1대1대1대1입니다. 간장, 설탕, 물엿, 그리고 물. 그래서 간장, 설탕, 물을 먼저 끓여주고, 그리고 그 조림장에다 볶은 멸치 넣어주시고, 그리고 아몬드 넣고 마지막에 물엿으로 마무리하시면 멸치 조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약간 강정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멸치 조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멸치조림 바삭바삭 고소한 멸치조림 완성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성요리제과제빵 학원에서 요리제과제빵 커피하는 채쌤입니다. 오늘은 가정요리 중에서도 밑반찬 중에서도 1미로 꼽히는 진미채 볶음을 할 것입니다. 보통 1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미는 가장 좋은 첫 번째로 꼽히는 맛이란 뜻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진미채가 되겠습니다. 진미채란 껍질을 벗긴 오징어에 소금이나 설탕으로 양념을 한 다음에 말려서 잘게 찢은 재료를 말하는데요. 주로 오징어에 인공적인 재료를 더하여 맛을 좋게 만든 가공식품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미채 볶음을 하실 때는 굳이 다른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재료가 있습니다. 자, 재료는 첫째, 이제 진미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진미채가 지금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중국산은 이렇게 보시면 가늘고 일정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국내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산은 보시면 일정하지도 않고 썰은 모양이랑 잘라진 모양이 이렇게 거칩니다. 그리고 색깔에서도 보시면 중국산과 국내산의 차이점은 중국산이 좀 더 하얗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약간 노르스름한 빛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여기 중국산이 좀 더 부드러워 보이지만 요리를 했을 때는 중국산은 조금 질겨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요 국내산은 끝까지
먹을 때까지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산이 좀 단가는 비쌉니다. 재료비는 좀 더 많이 들지만 건강하게 드시려고 하면 뭐 중국산보다는 국내산이 좀 더 좋겠지요. 자, 그래서 이 진미채를 이용해서 진미채 볶음을 할 거고요. 여기 지금 진미채 재료는 100g 정도고요. 들어가는 재료는 고추장, 설탕, 진간장, 물엿, 마요네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진미채를 이게 먹다 보면 너무 길면 먹을 때 좀 성가시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입 사이즈로 쭉 잘라줍니다. 손으로 이렇게 뜯으셔도 되고요. 가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손으로 뜯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미채를 부드럽게 이제 볶음을 하시게 되면 볶고 나서 질겨지는 게 원인 중에 하나가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질겨집니다. 그래서 설탕, 물엿 같이 사용하고요. 또 부드럽게 하는 재료 양념 중에 하나가 마요네즈예요. 이 마요네즈를 넣으면 마요네즈를 만들 때 유화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요네즈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요네즈 보관법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마요네즈는 원래 냉장고에 두고 드시면 안 되고요. 밖에 실온에 두셔야 돼요. 실온에. 근데 대용량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게 변질되고 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실온 보관 재료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한 입 사이즈로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자, 양념장 만드실 때는요, 여기에다가 식용유 한 큰술만 둘러주세요. 자, 식용유 한 큰술만 둘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고추장. 자, 100g 양이기 때문에 고추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량 스푼입니다. 계량 스푼은 여기 보면 작은 큰술, 작은 술. 자, 큰 술은 15g. 작은 술은 그램이라기보다는 15ml. 작은 술은 5ml입니다. 밀리리터는 부피고 cc랑 같은 거고요. 그래서 재료마다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램으로 보시면 안 되고 부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작은 술이 한 큰 술이 됩니다. 세 작은 술이 한 큰 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 이런 계량컵도 있습니다. 이런 도구가 있으면 조리할 때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고 계량하기가 쉬운데, 집에 이런 계량컵 없으시면 종이컵 쓰시면 되세요. 종이컵이 딱 200입니다. 국제 기준은 계량 한 컵이 240인데 우리나라 기준은 200이거든요. 그래서 200에 맞추시려면 종이컵 또는 쌀, 밥통 사면 쌀컵 주시죠. 쌀컵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200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시든지 아니면 종이컵에 맞추시든지 계량컵이 있으시면 계량컵을 사용하시든지, 요리를 하시다 보면 뭐 숟가락 사용하실 때도 그냥 계량 스푼 썼다가 일반 나무 스푼 썼다가 일반 스푼 사용하셨다가 이러는 경우 있어요. 그럼 다 달라요. 요리할 때마다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계량은 동일한 계량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요리의 맛이 변하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량 도구가 있으면 편합니다. 계량 스푼, 계량 컵. 자, 기름은 한 큰술 둘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1미 100g이기 때문에 양념장은 고추장 30. 자, 보통 한 요 정도가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고추장 30. 자, 그리고 설탕은 고추장의 반만큼만 사용하겠습니다. 15. 자, 그리고 간장은 좀 이따가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볶아줍니다. 약불에서. 고추장은 잘 타기 때문에 약불에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탕과 같이 볶아주시고요. 우리 이거 약고추장 만들 때도 이렇게 고추장을 볶아서 하죠. 예전에는 해외여행 같은 거 갈 때 꼭 약고추장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튜브로도 나오고, 그리고 현지에 가도 한국 음식이나 식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셨어도 거의 입맛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불에서 한 1분 정도 볶아주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잘 펼쳐가면서 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고추장이 이렇게 볶으면 엄청 뜨겁습니다. 예전에 뭐 손가락에 장 지진다 이런 말 표현하는데, 이런 볶은 고추장이나 간장을 끓이면 엄청 뜨겁습니다. 거기다가 지진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
이렇게 끓으면 이제 불을 낮춰 줍니다. 자, 불을 낮춰 주시고요. 자, 간장, 진간장입니다. 간장 한 큰술 넣어줍니다. 자, 간장 한 큰술 넣고요. 자, 간장이 들어가니 약간 고추장 색깔이 약간 검수름해졌어요. 자, 여기다가 아이들은 매운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고추장이랑 케첩 반반 섞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일미채, 준비해 놓은 일미채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약불에서 잘 섞어 주시면 돼요. 이미 양념장을 한번 볶아 놨기 때문에. 그러면 일미채 이렇게 간이 돼요. 항상 조림이나 뭐 이렇게 하실 때, 요리하실 때 물엿을 제일 마지막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림할 때 질겨지지 않아요. 부드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엿. 자, 물엿도 한 큰술. 자, 그러면 고추장 두 큰술에 간장 하나, 설탕 하나, 물엿 하나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마지막에 불을 끄고 마지막에 마요네즈는 2분의 1 큰술만 넣어주세요. 불을 끄고 섞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요네즈는 가열을 하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불 끈 상태에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일미채, 진미채 볶음에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그리고 마요네즈가 들어간 일미 진미채 볶음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으시면 이제 끝인데 통깨를 살짝 넣어줄 것입니다. 깨로 마무리 하시고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채 볶음 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성요리 제과제빵 학원에서 요리 제과제빵 커피하는 칠쌤입니다. 오늘은 밑반찬 3종 세트 중에 새송이 버섯 장조림 하도록 할게요. 두고두고 먹으실 수도 있고 식감이 아주 좋아서 아이들, 어른들도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른들을 위한 입맛으로 청양쇼를 넣어서 맵게 할 건데요. 요거 빼시고 아이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부터 일단 끓이시고요. 새송이 버섯은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2등분도 해봤는데 너무 길어서 한 3등분 정도, 짧은 거는 2등분, 긴 거는 3등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로 일단 반을 자르고요. 네. 저는 씹히는 시간 때문에 조금 굵직굵직하게 하는 편입니다. 길이로 3등, 길게 3등분 하시고, 짧은 거는 2등분, 긴 거는 3등분도 길이로 하겠습니다. 얇게 해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식감이 새송이 버섯이 뭐 영양가도 풍부하죠. 버섯에는 비타민 D라든지 우리가 몸에서 성분을 알고 있는 그런 항암작용하는 성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기와 식감이 비슷해서 새송이 버섯은 뭐 버섯 향이 많이 나지도 않아서 아이들도 즐겨서 좋아해서 먹는데요. 이거 반찬으로 해주시면 두고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썰은 새송이 버섯은 데쳐주세요. 왜냐하면 왜 데쳐주냐면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치지 않으면 여기서 수분 때문에 나중에 수분을 해놨을 때도 이게 굉장히 물도 많이 내놓게 되고 변질 우려도 있고요. 자, 여기 데치실 때 소금 한 작은 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작은 술 넣으시고 한번 포르르 끓이시면 돼요. 오랫동안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수용성 영양분들을 이렇게 끓이거나 데치거나 삶는 과정 중에 없어져요. 소실이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춘 새송이 버섯 장조림 청양고추도 사용할 건데요. 아이들 위해서는 뭐 이거 빼셔도 됩니다. 아니면 일부 먼저 졸여내고 어른 입맛에 맞는 청양고추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고추 가곡기 이런 씨앗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씻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좀 매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옵니다. 열쯤 되면 헹궈주셔야 돼요. 양념장을 만들어줄 건데요. 양념장은 새송이 버섯 하나에 간장 하나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4개를 했습니다. 4개를 했기 때문에 간장 4큰술. 하나, 둘, 셋, 4개. 자, 설탕 4개. 간장 4개에 설탕은 반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2개. 설탕 2큰술. 그리고 물려서 마지막에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고추를 끓여오면 고추를 먼저 넣어주세요. 고추의 매운맛을 하기 위해서 고추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데쳐놓은 새송이 버섯 넣고 졸여주세요. 새송이 버섯은 간장 색깔이 배어나고요. 요 양념장 국물이 지금은 이렇게 쭉쭉 흐르는데 쭈루룩 껄쭉하게 똑똑 떨어지는 정도로 졸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메추리알, 삶은 메추리알 넣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메추리알은 왜냐면 삶은 거기 때문에 단백질은 또 단단해지죠. 오래 익히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넣어서 버무려서 양념장에 같이 두시면 간이 배입니다. 다이가 장조림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오래 익혀서 다이가를 삶아서 장조림 하게 되면 단단해져요. 그래서 반숙으로 해서 장조림 하시면 가장 맛있게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우리가 다이가리 계란 후라이가 3시간, 계란 프라이가 3시간, 그리고 반숙 계란이 2시간, 반숙 계란이 1시간 소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반숙이 가장 소화도 잘 되지만 생물가도 높아서 영양가도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국물이 좀 더 아까보다는 조금 굉장히 끈적끈적해서 좀 더 졸이시고 자, 뭐 5분 만에 또 이렇게 가시면 빨리 하실 수 있으시고요. 가짜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10분 정도, 최대 반찬 만드는 데는 한 10분 정도 네,
배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바글바글 끓고 있죠. 태풍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바글바글 끓는 이 정도까지 졸여내시면 간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송이 버섯에 이렇게 간장 색깔이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물엿 두 큰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장 하나에 설탕 물엿 합쳐서 1:1입니다. 그래야지 좀 두고두고 오래 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변질 없이. 너무 달아요 하시는 분들은 간장 비율로 설탕 물엿 합쳐서 반으로 부시면 되세요. 자, 비나고 이제 양념장 이렇게 보시면 아까보다 끈기가 좀 톡톡 떨어질 수 있죠. 자, 마지막에 집게소금 뿌려주시고요.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새송이버섯 잠조림 완성이 되겠습니다.